12월 2일 새벽 만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만나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궁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만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가 받아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잘못돼서 무슨 죄를 지어서 정말로 뉘우칠 만한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우는 거고 교회 안에 성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꾼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하다 보면 반드시 뭐 한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럴 때마다 뭐 하지 말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맞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접근하고 그를 교면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접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건 싫어하건 어떤 형편이든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거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이런 마음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좋다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찬양하지 말고, 상황이 나쁘다고 믿음 없는 자로 행동하지 말고, 상황이 어떤지 간에 주님이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포된 말씀을 뭐 하는 거다? 지켜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 즉, 바른 말씀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습니다. 또 성경을 읽습니다. 또 묵상하답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지켜가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뭐다? 고난 속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갈 때, 고난의 속에 처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나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고난을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성도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것,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바른 말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자가 되어지자. 그런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로 사랑과 믿음과 바른 말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자라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만나 귀한 말씀, 말씀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들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바른 말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린 모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학업도 지켜주시고, 진로의 문제도 함께 해주시고, 취업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아버지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깨끗하게 치료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의 성도들을, 아버지 가정을, 자녀들을,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예담교회 날마다 풍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예담제가 목센터도 지켜주시고, 예담장은 도서관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삼모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하여 짐으로 말 복되게 독도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